좋아요, 구독! 그렇다면 과연 이런 시장 흐름 속에서 오늘은 또 과연 어떤 테마가 새롭게 떠올랐을지 참 궁금하실 텐데요. 이 오늘의 장전 관심 테마, 오늘 주목해 볼 키워드는 바로 해리스 관련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간 박빙 구도를 연출해왔던 미 대선의 판세가 어느덧 민주당의 해리스 후보로 기울어지고 있는 모습이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270명의 선거인단을 먼저 확보를 하면 이기는 이 미 대선의 특성상 승패는 경합주에서 갈리는 그런 구도가 짙은데요. 이 그간 공화당 우세 지역으로 여겨졌던 노스캐롤라이나주마저도 해리스 후보의 강세로 인해서 경합권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간밤 또 전해졌습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죠. 이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바이든과 힐러리에 이어서 오바마 부부까지 해리스 후보 지지를 천명하게 되면서 이렇게 승리의 여신이 해리스 후보를 향해서 미소를 짓고 있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이 부분 조금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네, 이제 전당대회를 통해서 해리스 후보 얘기가 좀 나오다 보니까 여타 이제 그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있어요. 물론 이제 오늘은 제가 그 해리스 후보 관련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게 마리아나 관련주들이 좀 가볍다 보니까 그 마리아나 관련주들을 테마 종목에서 매위 상단에다가 맨 위에 올려놨어요. 그리고 오성첨단 소재 등등의 움직임이 있는데 하나씩 볼게요. 자, 오성첨단 소재부터 볼게요. 자, 오늘 보시면 조정이 좀 나왔다가 다시 반등이 나오는데 조정 자리가 굉장히 조금 어제 기점으로 해서 되게 양호한 자리였어요. 어떤 자리였냐면 오늘 물론 이제 장중에 크게 급등을 한 모습이 나오긴 했지만 이 자리가요. 어제 돌려놓은 자리 자체가 여기 꼬리가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라인이 하나 있어요. 라인이 있습니다. 이 라인입니다. 이게 무슨 라인이냐면 이렇게 라인이 있어요. 이게 21선이에요. 21선. 21선 라인이거든요. 21선 라인을 지켜내는 모습으로 나왔었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꽤나 그래도 횡보했었던 모습들이 포착이 되죠. 그렇죠. 이 자리에 있었죠. 거기에 밑꼬리 라인까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추 이제 여기 라인, 2,400원 라인인데 여기 라인을 기점으로 해서 분위기가 조금 반전되는 모습이 좀 나와요. 차트도 딱 이 그림이 나왔어요. 희한하더라고요. 거기에다가 민주당 전당대회 이슈까지 붙으면서 주가가 튀어 올라가는 그림이 나왔습니다. 자, 근데 이게 뭐 이 종목뿐만 아니라 비슷한 종목이 또 있습니다. 뭐 같은 이제 뭐 테마성 내의 종목이긴 하지만 우리 바이오 같은 경우도 21선을 지키면서 갔었던 모습이 좀 포착이 좀 되기도 했었고요. 오늘 또 오른 종목 중에 보면 에머리지도 대표적인 마리아나 관련주죠. 에머리지도 오늘 장중에 29.5%까지 거의 상한가 흐름인가요? 네, 갔다가 내려오긴 했지만 역시나 21선을 좀 오늘 태우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우선 전고점 자리 테스트 포인트가 좀 있긴 했어요. 근데 이제 에머리지 차트 크게 펼쳐보자면 여기 라인 보이시죠? 약간 두꺼운 라인 존재해요. 여기도 있겠지만은 일전에 여기 물량들도 있어요. 그렇죠? 여기가 두껍잖아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간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좀 올라가다가 좀 떨어졌던 자리가 있지 않았나 싶은데 이게 아직 몰라요, 아직. 이게 누가 될지 몰라요. 해리스가 될지 트럼프가 될지 모르는데 새벽에 나온 소식은 또 트럼프가 앞선다는 소식도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지지층이 여론조사에서 밀린다 하면은 다시 또 어떻게 됩니까? 해리스 지지자들이 또 열심히 해주거든요. 통화를 그렇게 했죠. 네, 여론조사 해줍니다. 그러면서 또 바뀔 수도 있는 부분이라 아직은 확실하진 않다. 상위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화일약품 같은 경우에도 오늘 장중에 11%까지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현대약품 같은 경우에도 장중에 9.3%까지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또 보면은 오늘 눈에 띄는 게 해리스 후보가 된다면이란 그런 기대감일 건데요. LG 엔솔 같은 경우가 6.3%대 급등이 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 SDI 같은 경우도 5%대 급등이 나오고 있고요. 에코프로 2%대, 에코프로 BN 같은 경우도 2.5%. 뭔가 좀 대형 이쪽 2차 전지주들의 움직임이 오늘 되게 눈에 띄거든요. 최근에 수급 상황 보시면은 뭐 엄청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외인들이 엔솔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잡아주는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해리스 관련주로서 뭐 어찌 됐던 간에 엮여 있는 거는 우리가 뭐 부정할 수는 없으니까 민주당이 조금 다시 대통령이 된다면 신재생 에너지 정책 자체가 깨지거나 하진 않으니까 그리고 이제 2차 전지주들은 하반기 실적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니까 그간의 사람들이 조금 약간 소외감을 보고서 약간 좀 뭐랄까 멀리 했다가 그래도 조금은 외인들이 잡는다고 하니까 관심을 좀 갖는 듯한 모습들 거기에 맞춰서
기관들도 이렇게 동조하는 모습들이 포착이 되는 것 같아요. 아직은 좀 더 봐야 되지만 분위기가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 뭐 이쪽 2차 전지주들의 흐름은 계속 조금 봐야 되지 않을까 싶으니까 해리스 관련으로도 민주당 관련으로도 계속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구독!